먼저 두 분 각자 소개부터 좀 저희들이 그 시청자분들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켜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양창욱 회장님부터. 예. 예, 저는 고려대학교 80학번으로 있는 양창욱이라고 합니다. 김두왕 추모사업회 회장을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김두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해 주셔야 시청자분들이. 예. 아, 예. 의문사 1983년 6월 18일 의문사당에서 보안사에 의해서 사찰을 당하다가 의문사당에서 사망하신 친구입니다. 저하고 함께 성북경찰서에 끌려왔다가 10일 동안 조사받고 그 이후에 83년 6월 18일 보안사에 의해서 사망한. 예. 네. 우리 이용성 씨는 지금. 네, 저는 김순호 국장하고 궤적이 똑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81학번이고 84년 4월에 김순호 국장은 최회 갔고 저는 20일에 강제 징집을 갔고요. 그리고 83년 10월 11월에 똑같은 사람한테서 김순호 국장과 제가 녹화 공작을 당했고 그리고 제대해서 부천에서 같이 노동운동을 했고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순호 국장은 경찰이 됐고 저는 그 뒤에 과거사 관련 의원회인데 그 12.7 범람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라고 과거사 국무총리 소속 의원회인데 거기에서 조사심의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은 경찰을 했고 저는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경력이 좀 뒤에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녹화 사업을 당하셨. 녹화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녹화입니까? 녹자가 풀을 녹자예요, 그게? 녹화 사업을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화 사업, 선도 사업 명칭을 계속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빨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뭐 푸르게 한다라는 뜻이라고 군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빨갱이, 니네들은 빨갱이다. 네. 그러니까 푸르게 한다. 네. 모리광산 푸르게 뭐 하자는 소리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우리는 그걸 녹화 공작이라고 부릅니다. 녹화 공작. 그다음에 선도 사업이 아니고 선도 공작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그 선도 공작, 녹화 공작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그냥 조사만 한 거. 두 번째는 뿌락치 공작을 시킨 거. 아... 네, 이 두 가지 유형인데요. 이 녹화 공작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옆에 계신 양창욱 회장님이나 저같이 그 밀정 활동을 했던 건 아닙니다. 네. 대학교 가서 휴가 나와가지고 휴가를 그 보내주면 밀정 활동을 하는 건데 네. 그 사람들은 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실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프락치 활동. 예, 프락치 활동이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은 사람이다 프락치 활동을 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무튼 우리가 지금 파악한 것은 한 1,500명 정도에서 한 130에서 150명 정도 한 10% 정도가 뿌락치 공작을 한 것이죠. 1,500명이라는 건 녹화 사업 대상자를 말씀. 그렇죠. 그 국방부 옛날 국방부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이제 그 통계에 따라서 보면 뭐 그런 거고요. 뭐 그래서 아무튼 녹화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군 억지로 끌려가서 감금 네. 상태에서 네. 그 모든 것을 그 강요받은 네, 네, 네. 뭐 그런 아주 인권 줄인 더군다나 군인의 인권을 줄인한 네. 국방 전력을 아주 훼손한 네. 이적행위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잠깐만 지금 유영아 생활 정치가 중지됐다고 메시지가 떴네요. 봐주세요. 예, 그 양창욱 회장님도 실제 녹화 사고를 당하셨죠. 네. 네.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그 83년 네. 9월에 녹화 공작을 당합니다. 네, 네. 이게 네. 이제 제가 대학 그러니까 군에
입대 83년 3월 18일 입대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9월에 그 심사가 직접 이루어지고요. 네. 이 심사가 제가 과천 대공분실에서 약 10일간 네, 네, 네. 조사를 받습니다. 이 뭐 조사 받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빨간 애가 이제 파랗게 물들었다. 이 과정을 네. 열일간 계속 그 조사를 받고요. 네. 거의 다 쓰는 겁니다. 제가 한 180장에 달하는 기록들을 남기는 건데 이게 학생 운동을 어떻게 했냐, 누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사관인 여인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중위 권오경으로부터 심사를 한 10일간 다 받고 나면 네. 아 얘는 심사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을지로 진양상가로 이첩이 됩니다. 네네. 거기서는 주로 이제 프락치 공작이 시작이 되는데 네. 몇 가지 임무를 주고 이것들을 행해라, 네. 시행해라라고 하는 임무들이 있었고요. 그 임무에서 진양상가에서 활동가인 박준현 그리고 서인암이 총책이었는데 서인암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학교에 가서 네. 학생들을 이제 데모를 할 사람이 누구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치 그 수집을 해갖고 와서 전달하는 뭐 이런 활동들 요청을 받았고요. 네네. 뭐 그때 이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활동금 뭐 이런 거 뭐 한 전 한 15,000원인가 뭐 이렇게 예. 예, 죽은 것 같은데 그거 받고 와서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게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그런 임무들을 수행을 할 때 네. 어떻게 하면 이 전두환 정권에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 예. 최선의 방어 뭐 이런 차원에서 네. 이미 학회에서 나타났던 일들 네. 그다음에 알려진 것들 이런 예. 것들을 자아 기록에 남겨서 네. 피해가려고 했던 예,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네.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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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을 네. 하면 네, 네. 제가 83년 10월 21일 날 과천 보안사 분실로 왔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좀 전방은 춥지 않습니까? 가을 뭐 늦가을이니까 전방에서 일병 때 작업하고 있는데 휴가 보내준다고 급히 호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 중이니까 전방 작업 중이니까 땀이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계곡이 얼었더라고요. 그 계곡물을 계속 깨고 그 찬물로 목욕 제기를 하고 이제 휴가 대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휴가 가는 분위기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면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예. 이제 치약, 칫솔 놓고서 이제 있는데 집차가 왔더라고요. 근데 휴가는 집차 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이제 그리고서 이제 연대 보안대 이제 사단 보안대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가 잤어요.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하는 그때 당시 여인국 씨, 여인국 중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서울 간다고 해서 속초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도착했습니다. 여인국 씨? 여인국 씨. 이 명단에 있는 사람 같네.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뭐 이따 얘기하시면 어디 시장까지 한 사람이네요. 아, 예.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서울역에서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내리니까 네. 인수인계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네. 인수인계증을 또 쓰더라고요. 어떤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제가 밝힐 겁니다. 그 이른바 이제 저를 조사한. 그 먼저 이 명단을 밝히고 우리 얘기할까요? 그럼 먼저. 뭐 그러셔도 됩니다. 네네. 이 명단을 네. 이거 왜 잘 안 되죠 이거요? 정 PD님. 네. 아 나와 있습니까? 예. 용화 생활 정치는 안 된다고 계속 메시지 올라오는데. 아 통신에 문제가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게 13번 네. 아까 여인국 22사단 양초회장님 조금만 네. 22사단 보안대 중위지 않습니까? 예. 과천시장을 3선까지 했습니다. 3선 제한이 있어서 이제 못하는 거죠. 여인국이라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한 게 먼저 이 심사장교 하는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 전 여인국 씨는 22사단에서 그냥 저를 서울로 인수인계하는 정도만 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과천에서 사단 보안대에서 조사받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를 그 밑에 있는 저 누구야
유준남 15번 네. 이선재라는 사람한테 이선재. 네. 저를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아 이선재라는 사람이 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써놨지만 KBS 보도본부장 출신의 현재 불교방송 사장입니다. 현재 불교방송 사장이에요? 예, 네, 이선재 씨라는 양반 맞습니다. 이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용성 씨를 여인귀라는 전 과천시장 했던 사람이 이선재라는 현 불교방송 사장한테 인수인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다 태우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뒷좌석에서 딱 탔더니 안대를 딱 하고 안대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미 흠칫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데로 간다. 이제 감이 있는 거죠. 이제 예. 죽었다. 근데 이제 뒷좌석에 탔는데 네. 몸을 구겨 넣으라고. 바깥에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고개를 뒷좌석에 구겨 넣고 한참을 왔습니다. 근데 속 생각으로는 오른쪽 왼쪽 1분 뒤에 오른쪽 세볼라고 했는데 과천까지 왔으니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리고서 오니까 이제 그 계속 안대를 했는데 한 5층 정도인가 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을 거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 그 안대를 벗겼는데 아파트였습니다. 네, 지금 네, 보니까 네. 이제 과천 추공 아파트였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옷 벗어. 옷을 벗으라고. 옷 벗어. 그 다음에 이제 계급장이 안 달린 군복을 던져주고 갈아입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문 바로 벽면에 대형 태극기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태극기 처음 봤습니다. 예, 예. 그 거기에서 딱 쓰라고 하더라고요. 군복을 갈아입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영화 보면 범죄자들 이렇게 앞에다 번호 들고선 사진 찍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앉으라고 하고 그때 한마디 했죠. 아무튼 솔직히 아는 거 다 불어라. 너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른다. 너 죽으면 GP로 던져서 사고사 처리하면 된다. 뭐 그때부터는 뭐 이제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로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겠지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은 밥대를 가지고 이제 압니다. 창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렇지. 밤낮을 몰랐어요. 그렇죠. 밥을 주면 이제 아무튼 밥대를 알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갇혀 있었거든요. 책을 저도 이제 많이 썼죠. 진도서 쓴 것도 쓰고.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이선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취조하고 고문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고문까지는 아니고 증명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시청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지금 상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취조하고 조사하고 했다. 예, 예. 이 사람들이 뭐, 그 당시 육군 장교였어요? 중위? 중위였었죠. 중위. 학사 장교인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뭐 한국전력에 계신 분도 계시고. 예. 지금 금융인. 화려합니다. 기준연 행정고 신격. 좋은 대학 나오셨네요. 김영섭, 박중헌 저 두 사람은 제가 땡땡은행이라고 했는데 네. 같은 은행입니다. 같은 은행. 지점장 본부장을 했으니까. 아 지금은 현직은 아니겠네요, 그죠? 아. 본부장의 경력이겠네.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회사로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김영섭, 박중호 회사. 이 사람들도 결국 이제 그 학생들 데려다 놓고서 취조하고, 그렇죠. 심사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신재훈. 신재훈은 말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전자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삼성전자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다음에 그 여인국 씨 지금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도 네. 했고 뭐 아무튼 네. 그다음에 이제 유준남이라는 사람은 저 보안사 장기 근무를 네. 했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군인을 계속 한 것 같고 이선재 씨는 이제 KBS 보도본부장 불교방송 사장을 했는데 네. 제가 2004년에 네. 한번 대면을 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아 이선재 씨. 예. 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때. 대면하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선재 씨하고 인연이 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슨 인연이냐면 제가 83년 10월에 이선재 씨한테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85년 7월 25일에 제가 제대를 했어요. 네. 2년이 채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조사받을 땐 제가 이선재 씨를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겠지. 예. 근데 7월 25일에 제대를 했는데 얼마 있으니까 8월 15일 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광복절. 텔레비를 보는데
그 서대문 형무소가 기념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는 이제 근데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갔던 곳이기 때문에 눈이 번쩍 띄어서 뉴스를 봤습니다. 아니 저 이선재 씨가 나오더라고요. KBS 기자로? 네, 제가 그 얼굴을 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굴 본 곳은 그 사람 얼굴밖에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 기자가 됐어 KBS. 네, 근데 그 사람이 나오고 뭐 서대문 형무소가 뭐 광복절 맞아 막 그 멘트를 듣는데도 막 역겹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당연하겠지. 예. 네. 그럼 밑에 이제 써 있지 않습니까? 이선재 KBS 기자. 그래서 이름도 알고 알았죠. 아, 그래서 알게 된 거구나. 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걸 그 나중에 김순우한테 노동운동 같이 할 때 그 내가 봤는데 KBS 기자들아 너 그 사람한테 조사 안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자취방이니까 자취할 때는 TV가 없잖아요. 그 친구는 누나네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비디오 보라고 한 놀러 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 텔레비 있으니까 너도 KBS 뉴스 봐봐. 걔 나오나 안 나오나 봤다고 그러더라고. 아, 김순우도. 그래서 김순우와 제가 이순재한테 같이 조사를 받았던 것은 거구나. 제가 일찌감치 알았다. 아, 근데 오늘날 불교받아서 사장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권호경 네. 사령부 소속인데요. 네. 연세대학교 출신에 권호경한테 제가 직접 심사를 열흘 동안 받고 예, 했던 기억이 있고. 아, 양 회장님은 권호경이라서. 네, 권호경한테 받고. 그러니까 여인국한테 인계가 돼서 권호경. 이런 사람은 그렇게 사추해서 인계하는 역할을 한 모양이구나, 이 사람은. 22사단. 아, 22사단이니까. 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넘기고 여기 이제 사령부에서 직접 심사를 해야 됐으니까 네. 저는 권호경한테 받아서 예, 모든 사람이 사령부로 온 건 아니에요. 사단에서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사령부는 이제 나중에 김순호 그 국장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A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두 사령부로 온 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B급이라고 해서 모두 사단에서 받은 건 아니에요. 네. B급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건이 봤을 사건 네. 관련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과천 분실로 왔던 겁니다. 그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이 명단 기사해 달라고 아마 서울의 소리에서 기사를 바로 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화 시킬 거고요. 이 명단들을 저희가 밝힐 겁니다. 네, 이 명단에서 더 얘기하실 분 없어요? 아니 뭐 권호경이라는 사람은 우리 양창호 회장님을 취조하고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잠깐 좀 내려주시면. 네. 대학교도 이른바 명문대학교에 네, 아, 다 뭐 다 전역 후에 활동을 보세요. 지점 은행 지점장 본부장 저 사람은 박중원 씨는 제가 알기로 은행 그 저 회장 비서실장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막강한 권력을 어느 은행이에요? 그렇죠. 아, 그 제가 네, 나중에 네. 그다음에 뭐 외무고시 합격 외무 대뭐 대사했던 사람들 대사까지요? 대사도 있습니다. 외무고시 합격 대사했던 사람들 뭐 조용철이라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외무고시 합격? 여기 있지 않습니까? 최재철도 외무고시 합격. 그다음에 저 홍엄기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고려대 헬스케어 관련 회사라고 했는데 저게 그 제가 보니까 그 글로벌 체인점 그런 거 부사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교로서 심사 장교로서 대학생들이 끌려오면 보안사에 네네. 이 사람들이 녹화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라는 맞습니다. 심사 장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도 하고 풀악지 공작까지도 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사 장교의 역할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심사 장교들은 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응열이다. 그 사람 제가 모릅니다. 모르지. 근데 심사장교들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정도는 제가 얘기할 수 있다. 이선재 사장한테도 그런 걸 종용 받으셨어요? 나가서 공작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김순호 씨 같은 경우는 김순호는 이선재 씨한테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조종관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우병아라고 다른 조종관이 뿌락지 공작을 시켰는데 저는 이선재 씨가 조사도 하고 뿌락지 공작도 시켰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예, 활동비를 지금 양창호 회장은 15,000원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창호 회장은 아까 권호경이라는 사람한테 15,000원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불행하게 5,000원 받았습니다. 5,000원. 그래서 10,000원을 왜 안 줬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하여튼 권호경 회장한테 그런 심사도 받고 뿌락지 활동을 강요 받았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심사만 받았고 그 다음에 과천 대공분실을 지나서
진양상가를 가서 아, 을지로에 있는 거. 네, 을지로에 있는 진양상가에서 이제 그 이제 공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받은 게 여기는 안 나와 있는 박준현이라고 고려대학교를 담당하는 보안사 요원이 있었고요. 앞에 보시고요. 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맨 밑에 좀 네. 보여주실래요? 맨 밑에? 맨 밑에? 맨 밑에. 잠깐 맨 밑에. 올려주세요. 홍홍기? 아니 더 쭉 올려보세요. 아니 밑으로. 밑에 홍홍기가 네, 마지막이야. 위로. 마지막. 홍홍기가 마지막. 아니 아니죠. 작게 해서 이 문서의 하단 23번 밑으로. 아니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아~ 여기 2차 부분 아~ 있지 않습니까? 아~ 영광그룹, 준의, 부사관, 군무원 23명은 지금 일부고 네. 이 우리가 하사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서류에는 다 나옵니다. 누가 팩스 보내고 다 나옵니다. 이 명단은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 50여 명 그 서류가 있어요. 뭐 그런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부 과거사 위원회에서 뭐 그 확보한 여러 가지 서류들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일일이 다 봤죠. 아 서류를 보내면 보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그 자료를 확인했어요. 다 모아놓으신 거구나. 그렇죠. 그걸 아. 분석해 보니 군무원, 부사관, 준위, 영광급 이름 다 차였습니다. 곧 공개할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봐야겠네. 그렇죠. 아, 잊혀진 과거지만.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진실 규명에 협조해라. 아... 3년 전에는 이런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자료를 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보안사에서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어쨌든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서 주긴 줬는데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3년 전에 자료 공개 청구를 우연히 아 이게 있다더라라고 해서 신청을 저부터 시작해서 50명이 신청을 했어요. 자료 공개 청구가 그때 나와서 보니까 아 이런 자료가 있네. 그 사실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공작당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갖고 오신 자료들이 많은데 그거 한번 간단히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어떤 자료부터 보면 좋겠어요. 제가 김순호 씨가 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 그 녹화사업부터 좀 얘기를 좀 하고 네, 녹화사업 관련해서 예, 예. 양창호 회장 녹화사업 관련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고 자료 있으면 네. 보여주고 예. 저는 뭐 제가 김순호 씨하고는 인누련에 제가 85년 말에 네. 가입을 해서 예. 녹화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네.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 예. 예, 저도 그 부천에서 용적공으로 제가 85년도에 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김순호 씨하고의 뭐 인연을 갖고 네. 그때 뭐 특별한 인연은 아니었지만 인천기계공단에서 노동운동을 같이 했었다는 얘기를 네. 드리고요. 예. 예,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의문사 사건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 얘기를 좀 하시죠. 네네 그 김두왕이라고 하는 네. 저하고 함께 성북경찰서에서 끌려와서 사망을 한 둘이 같이 끌려왔는데 네. 그 친구는 사망을 했죠. 그래서 그 이게 1980년부터 네. 82년까지 그 서클 조직들을 계속 만들었고 그 네. 과정에서 예. 학회 연합 조직을 구성하는 건으로 저희가 이제 김도왕 씨하고 함께 네. 성북 경찰서에 연행됩니다. 뭐 사진이 있을 거예요, 사진. 네. 학생들 사진 있는 거 좀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같이 연행 됐다가 그때 네. 신체 검사도 받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형사 기동대 차를 타고 바로 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차를 타긴 탔는데 그게 내 스스로 간 게 아니고 예, 형사 기동대 차에 실려서 친구 세 명이 같이 네. 강제 징집되어서 네. 갑니다. 백산 보충대에서 인계되었는데 그때 뭐 키 얼마야, 몸무게 얼마야 물어보는 것을 작성한 걸로 해가지고 예, 녹화 공작을 실제 예, 당하게 됐죠. 그 지금 의문사 당하신 분들, 네. 의문사 당하신 분들이 총 지금 그 네.
몇 분이시죠? 네, 아홉 명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고대 고려대학에 김두왕 네. 씨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다른 대학에 계신 분들도 네. 그분들도 이제 두 분 주장에 따르면은 군대에서 녹화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실제는 네. 30명 정도 돼요. 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7명, 8명인 것이고 의무사 당한 분들이? 그렇죠. 의무사 네. 중에는 중에는 그 이제 그때 당시 방위죠. 네. 방위를 하다가 출퇴근 하다가 학교 가서 투신한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아주 건강했던 사람인데 그런 것들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 의문사. 그러니까 출퇴근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합치면은 제가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한 31분 정도 됩니다. 네네네. 의문사가. 그리고 이 김두왕 열사 관련해서는 제가 그 6번 저 6번 자료 6번 네. 자료를 하나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네 6번 자료 아 6번 6번 6 6번 자료 예 이건가요? 예 아 이거군요 예예 예. 이게 이제 군 의무사 발생 당시 관할 보안부대 부대원 명단입니다. 네 아. 김두왕 열사 같은 경우는 22사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할 부대가 22사단 보안대.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보안부대 부대장이 박승관 중령입니다. 네. 운용과장 김광수 소령, 대공계장 이동석 상사, 보안계장 박초수 중사. 네, 네, 네. 이 사람들은 22사단 내에서 김두왕 열사가 의문사를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겠네요. 이 사람들은 부대 관할 부대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두왕 열사라는 분이 녹화 사업을 대상자였고 녹화 사업을 받았고 예, 예. 그 와중에 의무사 당했으니까 지금 그렇죠. 네. 더군다나 그 제가 근무 쓰던 600m 근방에 좀 총소리를 들은 사람이라서 제가 김두왕 열사도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 들은 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저 사람들이 입을 열어야 된다. 다 생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령이라고 해봐야 뭐 우리보다 뭐 하는 거 그렇지. 예, 뭐 나이 많이 안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남현진 열사는 이 양반은 88학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84년 이런 때문에 의문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네. 91년 2월 와. 3일에 의문사를 했어요. 이건 87년 6월 항쟁 이후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남현일 열사는 1사단인데 1사단인데 11년대 소속인데 11년대 1사단 기무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다만 네, 네. 11년대 기무반에 반장이 박석동 대의 네. 부관 이거 수집하던 전대교 상사 활동관 이인선 중사 이건데 예. 제가 굳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 그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우리 피해자들 자료 3,085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답니다. 그 자료는 사람 이름이 지워져 있는 자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85명 자료에 거기에 있는 그 이름만 추려도 네. 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거 뭐 박승관 중령, 김광수 소령 이게 숨을 곳이 없다. 자기들이 그 뭐 적극적이든 아니면 소극적이든 간에 네, 네, 네. 빨리빨리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 회장님 뭐 녹화사업 관련해 사실 말씀도 있습니다. 예, 그 김두황 사건뿐만 아니고 아홉 네. 명의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네. 사건이 나와서 아홉 명의 의문사 사건들이 있고요. 그중에 김두황 사건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사망이 왜 이루게 됐는가. 이게 녹화 심사를 받지는 않았어요. 김두왕이나 의문사 사건들이 대부분 심사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난 자료 자체가 아예 없고 그냥 사망한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심사를 다 받았지만 그들은 직접 공작을 수행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있고요. 김두왕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불능으로 40년 동안 불능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 우리가 그 추적을 하다 보니 그 김두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방과 타방이라고 하는 팜프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게 이제 치안본부에서
지금 김순화와 연결이 되는데 네. 치안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이게 82년 말부터 1년간에 걸쳐서 수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 6월 달에 김두항이라는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제1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김두항과 그 친구인 성대의 김영수 같은 80학번들인데 그들이 이 문건들을 생산하는구나. 그래서 보안사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근데 그 수사의 당사자가 6명인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두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안사가 집중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던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과거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보니 김두항이 3일간 어딘가를 갔다 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 이래서 아, 그 과정에서 김두항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요. 친구를 지키려고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뭐죠? 치안본부에서 그 아방과 타방이라고 하는 문건이고 그 후에 김두항이 그 지키는 과정에서 의문사를 당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의 상황이 의문사 사건 중에 가장 그 여러 가지 아주 그 너무 이거 현실과 맞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김두항 사건은 이제 이따가 말씀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지금 불능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발음 총성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헌병대 조사 기록에서는 연발음으로 네 발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발음 총성과 연발음 총성은 네. 시기가 또 다르고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이것은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근데 진화위에서도 계속 예.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 이거 양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김두항 열사란 분이 김두항 네. 씨가 이거 녹화사업 대상이었고 녹화사업을 받다가 사망했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의문사고 네. 그것도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근데 그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게 그렇죠. 녹화사업 녹화사업의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 나온 거죠. 아직 이게 녹화사업에 예,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분들이 9명이나 된다. 근데 그걸 빨리 밝혀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권에서도 이걸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 그것이 진상도 안 나오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한 또 가해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네네네 우리 할 게 많으니까요. 네. 4번 네. 들어주실래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사로부터 받은 보안사 전환 자료에 네. 써 있고 요겁니까? 예, 돼 있는 좀 크게 좀 해주세요. 크게. 네. 저 상단만 해주시면 돼요. 상단을 빨간 글자 있는데 이용성이라고 이제 성경관. 예예. 이게 이걸 보고 이제 아 우리가 녹화 공작을 받으면서 조직을 다 불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계세요. 자 그 보세요. 김순호가 푼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김순호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안사 녹화 공작은 철저하게 경찰과 공조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김두항 열사의 의문사도 경찰의 내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경찰이 불어라. 이런 취지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입대일이 83년 4월 20일이고 예. 보안대 분실의 관계 84년 10월 17일에서 26일까지 이 사이에 제가 뭘 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밑에 보세요. 성균관대 휴머니스트 조직도 82년 4월 현재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그려진 조직표예요. 이게 이걸 아. 제 자료에 껴놓은 거예요. 아. 그죠? 적어도 제가 한 건 아니다. 아, 예, 예. 예 또 올려보세요. 또 다른 장. 다른 장. 예, 다른 장. 두 번째 장. 야, 이제 여기도 밑으로 내려보세요. 빨간 글씨 나오게. 이게 그러니까 보안사 애들이 이렇게 조사해갖고 조직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건 내 거네. 아니, 빨간 글씨 있을 텐데. 또 내려보세요. 그래, 이거 좀 이따 찾아보고. 그래서 이런 예, 이것도 예. 이제 양창욱 회장 건데 그 이게 걔네들이 작성한 조직도죠 이게 이게 네, 그렇죠. 보안사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대 끌려가기 전에 이미 작성된 조직도 이렇게 양창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83년 3월 18일에 갔는데 83년 3월 현재라고 돼 있어요. 학회장단 모임. 근데 심사는 83년 9월에 받았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이미 경찰과 공조화에서 조직표를 다 그려놓고 확인했던 거예요. 확인. 오케이. 보안사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두한 멸 사건도 경찰과의 공조 부분을 반드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제가 알겠습니다.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 저 김순호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김순호 씨. 네. 네. 김순호 씨는 어떻게 양 회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용성 씨요? 네.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이용성 씨. 예. 네. 네. 저는 김순호 씨하고 연관이 뭐 그거 인천 인노련에서 예, 노동운동 같이 했던 경력 말고는 예, 특별하게 없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느낀 87년도 박종철 사건 때 제가 부천역 옥상에서 예, 그 종철이를 살려달라 그때 당시가 이제 박종철 사망이 이를 때였고 네. 그때 예, 그 살인 고문 정권 타도 투쟁위원회 우리 그때는 이제 타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옥상에서 제가 3시간 동안 시위를 하면서 예, 예, 했고 그때 아마 김순호도 부천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김순호 그러니까 이제 김순호가 다른 언론에서 나와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김순호 국장이 밀정이다. 네. 왜 밀정했다라는 뭐 그 판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동지들을 왜 배신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런 프락치 활동을 했다. 왜 그런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시점은 쭉 아까 그 심사 과정에서 네. 그 아방과 타방이라고 하는 건 이 건이 이제 11월 달에 가면 네. 김순호 씨도 그 건과 관련해서 아까 성대의 이선재와 로부터 심사를 받거든요. 네네네. 그때 심사 대상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순화를 시킨 대상자 중에 한 명이 김순호였어요. 그래서 이 건이 이제 그 김두항의 경우는 아방과 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김순호는 그때 11월 달에 83년 11월에 이 건으로 순화 대학가 되어서 공작이 다 되고 그 이후에 아주 제대를 하거든요. 문제 없이 이미 군대에 있을 때 공작조가 됐다는 조짐이 거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에 복무하고 기록들을 잘 남겼다 이렇게 되고 그 이외에 뭐 성대 출신의 김영수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그 외에 이제 다른 활동 제대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었는데 사건이 83년 85년도에 제대하고 나서도 활용되질 않아요. 그냥 끝나버려요. 이 사건은 그냥 없던 일로 끝나버리고 그들은 정상적으로 다시 끝나가는 거죠. 이 결로 보면 그런데 김순호는 네. 그런데 김순호는 그 이후에 제대하고 나서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을 하면서 프락치의 조짐을 시작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용성 씨는 네. 어떻게 보세요? 같이 활동하셨잖아요. 아무튼 저하고는 많이 다르다. 제 기준 것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궁금한 건 김순호 국장이 밀정 짓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저 뭐더라 그 특수 특변자 활동 결과 보고라고 한 서류 네. 지금 그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저도 있거든요. 네. 그거 비교를 해봤죠. 네. 이 친구는 참 특이하다. 근데 군대를 가게 됐던 이유가 네. 저하고 김순호 씨하고 비슷해요. 그렇지. 83년 4월에 끌려간 거지. 이런 예비검속으로 갔단 말이죠. 우리는 네, 특별한 네. 사건이 있어서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망할 때 이제 네, 데모할 네. 거니까 예, 예. 얘들 데려가자 해서 데려간 거고. 예. 근데 그 친구는 B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A급이었더라고요. 네, 전 네.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무튼 네, 네. 조직표상 맨 그 8.1학군 맨 위에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내가 더 심하게 당했을 텐데. 근데 이 친구는 나하고 같은 그 서류를 나하고 똑같이 서류가 있는데, 야 이것은 굳이 그렇게 해도 왜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83년 2월에 그때는 이제 학도 혹단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회장이 없는 체계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학생 회장은 서클 연합 회장이 학생 회장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시대 상황이었죠. 이 친구가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직전이니까 서클 연합 회장 내정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학생 회장이 83년부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같으면 이제 그 선배들이 많이 이제 이른바 보안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네네. 2학년 겨울방학 때.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많은 얘기를, 더구나 지하 서클 연계 관계까지 썼더라고요. 어, 그래요? 제가 이제 그 MBC 예. 방송국에서 나오는 걸 쭉 봤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걸 쭉 보면서, 야, 굳이 저걸 쓸 일이 뭐지? 더구나 지 위치가 지금 학생 회장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저건 좀 오바다. 그 다음에 1학년들을 거기다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로 이제 8, 2학번 제 후배가 그 김순호에 이어서 심사정국 회장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전화를 통화하다 보니까 그 1학년 애들이 바로 해필. 그 이제 그 오픈이 아니 오픈 서클이 아니라 지하 서클, 언더 서클에 배치되는 애들만 콕콕 골라서 썼더라는 겁니다. 아, 기가 막혔구나 하여튼.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 증언을 들어볼 때 그게 팩트면 100% 불확실하다. 아.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불확실한 어떤 일들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경찰을 한 20년 근무했다라는 거 아니고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렇고. 예, 말씀하세요. 이제 군대 생활에서는 아무튼 저하고 다른 불확실 활동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녹화 공작을 당한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 지금 양창호 회장님이 얘기한 그게 이제 아방타방 사건으로 김순호도 조사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의 성대가 있고 그 아까 얘기한 김용수 씨도 아방타방권 그 83년 10월, 11월, 12월 사이에 이선재라는 사람한테 성대생 4명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저는 아방타방에 아자도 듣지는 못했어요. 저는 관계자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아방타방을 썼다고 하는 김영수 씨가 조사받는 와중에 이제 김영수 씨가 정외과거든요. 성균관대 정치외교과. 김순호는 그 정치외교과 후배입니다. 이선재라는 사람도 정치외교 78학번인데 성대생은 또 성대생이 조사에 예,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선재 씨가 얘기 안 했어요. 학교 선배라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자기는 이제 꺼려 하는데 그 친구는 김영수가 고전연구회인데 고전연구회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방타방 관련해서 김영수를 축으로 이 세 명이 같이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다 B급이었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그 B급들이 왜 특별한 사건으로 과천에 와서 조사를 받았지? 특이하게 김순호는 경찰국장이 되고 그쯤에 그 80학번 그 사람은 MB 연설비서관을 하다가 저 지방에 있는 유수의 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보수로 이제 변하는 거죠. 영남대학교가 이제 뭐 박근혜 씨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세 명 중에 두 명이 어떤 많이 변신을 하는 어떻게 해필 고그룹에서 그럴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튼 그러한 팩트 관계 서류를 보고 남들이 얘기하는 나하고 많이 다르다 이것은 뭐라고 그러지 이건 뭐 이 정도면 거의 뿌락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말이죠. 궁금한 거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예. 김순호라는 인물을 경찰국장에 앉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김순호 씨의 제 경력을 한번 봐봤어요. 네네. 제 친구니까 얼마나 그 출세했나 보니까 제가 잠깐만요. 어땠었지? 예. 네. 이 사람이 주로 이제 경력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공 분야에는 최고의 전문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최고의 전문가고. 대공 분야라는 게 뭐예요? 북한 얘기가 아니라
국내의 시국 사건, 네. 공항 사건 네. 이런 거에 이제 최고 국내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잡아놓는 걸 공화 대공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걸 봤는데 이 경찰 특채 대공 특채로 그 경찰이 된 사람 중에서 네. 김순호 국장이 치안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최고로 많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특채 대공 특채로 입직했다고 입직한 사람 중에서는 김순호 씨가 최고로 올라간 치안관까지 간 그리고 대공 특채로 경찰관 경무관 그 이외에 한 명이 또 있고 주로 이제 총경이 48명 연태까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공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지금 경찰국장이 되기 전에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했지 않습니까? 2개월? 그럼 그 전에 뭐 했냐? 경찰청 보안 1, 2과장,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아무튼 공안수사에는 뭐 그냥 달통한 사람이다. 자기가 원래 전에 그걸 했으니까 그 경력 갖고 공안 담당을 경찰에서 한 거구나.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찰 안보수사국장을 했는데 근데 느닷없이 경찰국장을 한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했을까?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찰청에는 국가안보 뭐죠? 국가안보수사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있지 않습니까? 수사본부 그걸 요새 공안정국 얘기하니까 거기에 김순호 씨가 가면 딱 적격이겠다. 그래서 경찰국장으로 좀 경력 좀 털고 국수본으로 가면 딱이겠다. 현재 국수본 본부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공안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안 실력자가 국수본 국가수사 본부장을 하면 뭐 완벽하게 과거와 같이 공안 사건을 조작하고 수사하고 또 뭐 빨갱이 좌파로 네.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거 얘기해서 공안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국이 공안 정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수사 본부 가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경찰국이 되면 공안 뭘 할 것이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알았어요. 예. 뭐 약정 회장 하실 얘기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왔고요. 아, 네. 뭐 김순호 씨와 같이 저렇게 이제 공작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공작을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는 네. 친구들이 나타나지 않게 네. 가급적이면 감추려고 하는 언더 조직들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김순호 씨가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술만 마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갔어요. 네. 근데 사실은 술만 마셔도 가급적이면 80학번들끼리 알고 있는 친구들만 만나서 얘기를 하지 후배들을 일부러 같이 술 마시고 이런 네. 행동은 전혀 하질 않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가기 전에 그 피하고 가는 그러나 김순호는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찾아서 다녀오면서 불확실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자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자하고는 전혀 성질이 좀 다르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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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용수 씨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고요. 네. 우리가 한 시간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 하는데 네. 중요한 얘기 있으시면 김순호와 관련해서 뭐. 저는 김순호 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공안수사의 그 최고봉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자료 하나. 네, 네, 네. 그 3번. 3번 좀 올려주세요. 3번. 3번. 이거네요? 예. 이게 뭐냐면. 네. 그 83년에 제대했던 분이 강제 징집자인데 네. 저기 보면 1989년 6월 15일 네. 보안사로부터 민간인 사찰당한 겁니다. 아. 이상하죠? 민간인을 89년에 제대한 지 6년이나 지난 사람을 노동운동하는 사람을 사찰을 했어요. 동료가 합니다. 동료가. 이렇게 그 당시에도 청주 세송전자 공원이라고 돼 있네. 예, 노동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첫 번째 제목이 공작 근원 발굴 보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누군가에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6월 15일입니다. 쭉 내려 보세요. 더 쭉 보고서를 쓰고 쭉 더 내려 보세요. 더 내리세요. 그만할 때까지 쭉 내려서 보세요. 아까 6월 15일이었죠. 더
더. 수도. 이게 이제 6월 15일 이렇게 대공첩보라고 돼 있죠. 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을 지금 대공첩보라고 해가지고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럼 김선호를 봅시다. 김선호가 나 주사파입니다라고 자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대공첩보입니다. 대공첩보. 그렇지. 그죠? 그럼 당연히 이런 거 합니다. 대공첩보. 조금 더 이제 내려보세요. 대공첩보 서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무사 거 이제 보안사 거긴 하지만 대동소이할 겁니다. 수사기관이 입수 그러니까 차수 경위 이런 거 썼을 것이고 인적사항 쓰고 또 내려보세요. 쭉. 뭐 학력, 경력 쭉 이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 첩보 내용. 이제 자수 내용 왜 자수했는지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김수로가 왜 자수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수 내용을 가지고 당연히 이 자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서류 있다. 이 서류가 있음을 김선호는 누구보다 잘한다. 왜? 이 자료는 김두왕이나 우리 같이 이 학생운동 했거나 이런 사람들 거는 지금 정보자료실이라고 해가지고 정보과에서 꽁꽁 묶고 단 한 장도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보안 사건 우리 공개했는데 얘들은 공개 전혀 안 해요. 지가 더 잘할 거 아니냐. 그렇지. 그거 내놔라. 그러니까 뭐 너덜너덜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너가 자수했으니까 네 자수 진술 써. 그 서류 딱 까면 인노에 안 불었다는 거 증명하면 깔끔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막 뱅뱅 돌아서 가느냐. 나도 피해. 나 자기도 피해자라며. 아니 그러니까 네가 떳떳하면 그래서 국민들의 그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의욕을 빨리 털어내서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정치를 잘하시도록 도와야지. 왜 그 창피한 것도 저기 지금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숨길 일이 없잖아요. 난 이래서 이렇게 자수했다라고. 아유 저 안보 교육도 되겠네요. 그건. 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은 지금 네, 이거 계속 밝히고 증언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활동 계획은 양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활동 얘기 전에 아, 또 하실 얘기 네. 그러세요. 네. 저는 그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같은 얘기긴 한데 네. 예, 뭐 아까 김순호 같은 경우도 자료 뭐 서로 다 공개하고 까고 확인하고 그러면 뭐 훨씬 더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도 깔 테니까 니도 다 하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이 박종철 사건 이전 그러니까 그 4년 전에 의문사로 한꺼번에 7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억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사에서 사망했던 박종철의 경우는 치안본부에 의해서 이제 사망해서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그보다 4년 전에 보안사에서 사망한 이 자들은 흔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망했는지 의문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역사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박종철 때 그 한 명이 사망하지만 그 이제 두 명이 그게 이제 김영건과 최우혁의 경우인데 그때 같은 시기에 보안사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역시 그 경우도 의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안본부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서 시작된 보안사의 사건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분의 오늘 이 서울이 출연해서 했었던 분이 중요한 거는. 동안에 치본이라든가 경찰에서 이렇게 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드러났는데 이 군에서 자행되었던 특히 보안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행됐던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행위들 그리고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젊은 어린 학생들에게 19, 20살 먹은 어린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을 완전히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 갔던 사건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규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들이 심사정거 23명의 명단을 밝힌 이유도 그 일에 사실 앞잡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시 전두환 박준병 정권에 있었어요. 박준병 지시했겠지. 그래서 전기를 뽑혀서 그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가서 취조하고 아까 이용석 씨 얘기했지만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 취조하고 조사하고 또 어떤 뭐 어떤 장교는 나가서 공작을 이렇게 해라. 공작금까지 주고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2차 명단에 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명단도 밝히시라는 거고 우리 양창 회장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녹화사업 대상으로 해서 군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한 3천여 명 된다는 거죠 지금. 그중에서 9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군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인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군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 군사적 독재정권 시대 때의 군의 이 폐쇄성과 비밀성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 점에서 이제 김순호라는 인물이 거기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 녹화사업을 그 공작을 받았다고 우리가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김순호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노의 동지들을 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하여튼 간에 팔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특채돼서 지금까지 승승장구 올라가서 이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 국작관이 됐다. 공안 전문가다.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두 분에서 피해를 보셨던 녹화사업으로 피해를 보셨던 분이 직시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드리고 네. 싶은데 우리가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가 네. 이제 강제징집을 갔으니까 옛날에 민주화운동 그 유공자 아니 보상법에 따라서 우리를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대에 강제징집 갔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그게 먼저다. 국가폭력 피해자. 그러니까 뭐 민주화운동도 민주화운동이지만 우리와 같이 국가폭력을 피해를 당했던 삼청교육대 피해자, 뭐 형제복지원 피해자 크게 보면 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 이해람 중사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 특히 강제징집 녹화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 내에서 법 질서가 문란하고 위법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그 작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이해람 중사 사건이다. 저는 이해람 중사 사건을 여자 군인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주 뛰어난 군인을 그 사망케 한 이거야말로 군의 시각에서 보면 이적 행위예요. 인권 차원이 아니고 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도 우리와 같은 국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르다 보면 네. 여러분들의 인권 문제 군대 갔을 때 네. 그 연결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제가 내 친구 이윤성이라고 인문사자가 있습니다. 그 묘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인데 그 이제 묘비를 쓰다듬으면서 지금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널 본다. 걔가 죽을 때는 지금 제 막내 아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했던 그 어렸을 때의 그런 것들, 특히 인문사는 친구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 내 아들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지금 계속 조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2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9명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진화위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 조사조차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이 서류로만 모든 걸 끝내고 예전과 똑같이 불능이다 네. 이렇게 끝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진실을 정말 찾아내려면
의문사 문제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고 그 김두항 사건의 경우는 40년 동안 한 번도 조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서 지금 진화위에서 현장 조사를 시작하자. 그리고 이 총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것도 좀 실제로 확인을 해서 원인을 한번 찾아야 된다. 저는 김두항 사건은 타살이 명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묻혀진 과거가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의문사 사건 모두가 다 그런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진화위에서의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급적 국정감사도 해서 이 문제들을 40년 전 얘기지만 되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아마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독자분들 그 실상에 대해서 단순하게 김순원이라는 인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보안사에서 벌어졌던 이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인 작태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김순호라는 인물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장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것 같고요. 경찰 사건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군에서 일어났던 이 폐쇄적인 걸 갖고 있는 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양창욱, 이용성 씨 두 분이 나오셔서 사실 피해자분들이 나오셔서 그 동지들에 대한 얘기를 의문사로 당한 그 동지들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피 미친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밝혀내고 우리가 요즘 민주주의 정권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밝혀질 텐데요. 안타까움 듭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 또 뭐 2차 자료 있을 때 또 한번 모셔갖고 2차 자료 공개해서 오늘 그 23명의 명단은 바로 서울의 소리에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이것을 이 23명 명단을 밝힐 생각입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저희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내일도 어김없이 저희들은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8시에 여러분 찾아뵙고서 새로운 내용 그리고 확실한 내용 그리고 분명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